혹시 남다르게 발달한 레이드망이 있다면서요? 아, 예. 지금도 왜소한데 네. 중학교 때 정말 왜소했어요. 아. 왜소해서 늘 이제 많이 뺏기어 다녔어요. 그 형들한테? 예, 형들한테. 그 느낌 뭔지 알죠? 예. 형들한테 많이 뺏겨다녔어요. 이제 누가 앞에 온다 하면 저 사람이 날 딱 봐요. 아, 저 사람 뺏겠다. 예, 저 사람이 날 뺏겠다. 아, 그런 느낌. 거의 90% 이상 뺏어야죠. 야, 너 이리 와봐. 친구인 척해. 예. 얼마 있어? 그냥 눈빛만 봐도 저는 저 사람이 나 뺏겠다라. 이유가 있는 게 이분이 평소에도 겁이 엄청 많으시다고. 너무 그래요. 제가 잘 쫄아요.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쫄아요? 그냥 아무리 어려 사람한테. 예, 네, 사람한테. 아, 진짜. 제가 잘 쫄아서 몸도 쫄아 이렇게 쫄아서 저도 긴장하면 어느새 손이 이렇게 있어요. 그 손 보잖아요.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한다고. 혹시 겁이 많아서 또 운전도 못하고 그러시나요? 예, 잘 못해요. 면허 사람도 운전 못해. 항상 사거리만 가면 너무 긴장해요. 진짜. 누가 오지 않을까 옆에서. 항상 보고 누가 빵거리면 진짜 너무 화나요. 이게 쫄아 너무 무서워서. 무서워서. 그 본인도 할 수 있잖아요. 크래션을. 너무 놀라는구나. 또 화낼까 봐 못 하죠.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. 겁쟁이 중에 삼겁쟁이네. 장물을 항상 가득 올려놓고 몸에. 그런데 배우 중에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역할을 맡으면 막 드루와 이런 역할을 잘한다. 맞아. 대리 만족하는 거지 뭐. 이번에도 조폭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.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? 단 한 번. 없어요. 한 번도? 네. 아니면 소리 질러본 적 있어요? 야 뭐 이렇게. 소리는 질러봤죠. 차 안에서 혼자. 차 안에서. 아무도 못 듣게. 이거 못 누르게. 이거 누르는 대신 야! 창문 다 막아서. 야, 갑자기 착해, 착해서. 착해서. 그래서 형이 되게 부러워요. 왜? 아, 할 말이 하고 다니니까. 아, 그렇지. 그렇지. 무겁지, 무겁지.